알겠습니다.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걸 들어야겠는데, 부정대명사라는 이제 글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가 무슨 부자냐면, 아니 부자에 정이 무슨 정이냐면, 정해질 때 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대명사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걸 말하는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민주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를 그녀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아무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대신해주는, 그런 명사를 대신해주는 표현을 부정대명사로 한다. 말로 어려운데 손가락으로 표현해볼게, 다시. 봐봐. 이거 지금 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화면을 안 키울 텐데, 원래. 어쩔 수 없이 키우면. 잘 보세요. 네. 봐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 그죠? 이 하나, 여기서 불특정 하나를 얘기할 때 원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하나, 나머지 하나하나가 다 아더야. 아세요? 그럼 이거는 원이고, 이거 무슨 어부냐면, 아든 아더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더라고 해서 뭐라고 해? 언아더라고 해. 이제 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원, 언아더 이렇게 된 거야. 아세요? 그럼 요거 있다. 그러면 얘는 뭐니, 얘는? 이게 원이면 이 여러 가지 뭐지? 아더가 여기 있으니까 뭐야? 아더스야. 아세요? 아더스야.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거지. 원. another, 다시 one, another, others잖아. 그치? 이건 뭘까, 이건? 나머지. others는 others인데 정해졌지. 또 손가락도 없잖아. 이건 뭐야? the others야. 자, 이것만 더 이해해. 자, 이해하는 대로 잘 봐. one, another, others, the others야. 외우면 안 돼. 이해하면 돼. 불특정 하나가 one, 정해지지 않은 또 하나가 another,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는 others. 근데 확실하게 정해진 단 나머지는 the others. 정해진 것 앞에 더 가본다고 했잖아. 그치?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일단 설명을 다시 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봐봐. 원이랑 it이 있어. 원은 불특정한 걸 얘기하고 it은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한번 줄라라고 할 때 원이니 it이니. 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지금. 그냥 원이지. 내가 민주한테 야, 그 펜 좀 줄래라고 하면 정해졌죠. 그때 it이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네. 봐봐. 나의 차가 너무 오래됐대. 나는 하나를 살 거래. 그럼 얘가 살 차가 정해졌니, 안 정해졌니? 안 정해졌죠. 이거 원이죠. 그죠? 조이다 보고. 다시, another는 아까 말했지만 손가락으로 하면 돼. another, 이거는 좀 이따 볼 거야. 다시 얘기한다.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안 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원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하나, 막연한 하나가 뭐라고? 원이야. 그러면 이 각자가 아더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더는 무슨 아더야? 언아더, 하나밖에 없는 아더니까 언아더지, 그지? 그럼 얘는 뭐니? 아더스죠, 여러 가지니까, 그지? 아더스, 얘는 아더스는 아더스인데 이제 정해졌잖아, 또 더 이상 없잖아. 그 무슨 아더스야? 디아더스야, 그지? 아니, 다시 한번 해볼게, 한번 봐봐. 여기다 응용해 볼게. 두 개, 원소가 두 개야. 이게 원이야. 그럼 이게 아더는 아더지. 근데 정해진 아더잖아, 이제 무슨 아더야? 디아더야.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해되십니까? 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아니면 되게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해볼게요. 그래도 이거 설명한 거야. 말 되게 어렵지? 이거 설명한 거야. 손가락 아까 설명한 걸로. 좀 이따 해볼게, 문제. 봐봐. 저 글로 보면 더 어려워요. 나는 서브웨이가 과자 살 때 기다리지, 다음 걸 기다리지. 그럼 다음 건데, 다음 걸 정해진 거니 정해지지 않은 거니? 응? 정해지지 않은 거죠. 내가 뭐 기다리는 게 특정한 거 아니잖아. 다음에 어떤 기차를 기다리자는 얘기잖아. 뭐로 가야 돼? next one이죠. 맞아. 그리고 it은 꾸며줄 수가 없어요. happy one 이런 말 없어. happy it 이런 말 없어. 그러니까 next it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 다음에 좀 헷갈리지? 믿을게. 나의 신발 너무 오래됐대. 나는 원하는데 새로운 걸 사기 원하는데. 새로운 거야? 그럼 얘가 특정한 걸 사는 거야? 아니면 가서 고르겠다는 얘기야? 내가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 사고 싶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냥 가게 가서 아무거나 고르겠다는 얘기지. 특정하지 않은 거거든? 뭘 가야 돼? 복수니까 이때는 once죠. 새로운 것들을 사겠다는 얘기죠. 어려운가? 자, 3번 해볼게. 유하디베라도 뭐한 게 낫냐면 너의 더러운 옷을 바꾸는 게 낫대. 깨끗한 옷으로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깨끗한 옷, 특정 옷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어떤 옷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원을 써야 되는데 크로스스는 복수니까 뭐로 가야 돼? 원스로 가야 되겠죠. 됐지? 됐지?
다음에 Would you like 뭐뭐하기 원하다 하죠. 너 원하니? 네. 한 잔의 물을 뭐 다른 물을 먹이면 원하니? 봐봐 이거 두 앞에 설명 아닌데 지금 설명할게. 얘가 원하더 아더가 글래스를 꾸며주거든요. 글래스가 단순히 복순이 단수지. 그럼 앞에 another일까 other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nother죠. on, on이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고요. another 다음에 뭐라 해야 돼? 네, 단수가 나와야 돼요. 네, 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건 이제 아까 수업 얼마 전인지 이제 응용이 이건데 봐봐. 이게 이제 앞으로 중학교 때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올 것 중 하나. 내가 컴퓨터가 두 개 있대. 그럼 하나 있는 컴퓨터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 원이죠. 하나는 원이지. 물특정 하나 원이지. 하나는 노트북이고. 또 다른 건 뭐라고 했어? 디아더라는 거지. 아까 원서 두 개 기억나? 하나는 원이었고 또 다른 건 뭐라고 했어? 디아더라고 정해졌으니까. 아, 쟤. 요게 시험문자래. 요게, 요게. 요게 시험문자래. 다시 밑에. 나영크는 두 개의 직업 있대. 두 개의 직업. 하나는 의사고 또 다른 하나는. 두 개니까. 디아더죠. 또 다른 직업은 사진사인 거죠. 멋진데? 그죠? 의사기도 하고 사진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거 세 개의 케이크야. 세 개의 케이크. 세 개야. 하나는 원이야. 나의 부모님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거였지. 어, 다시. 그럼 이거 뭘까? 어나더죠. 원, 어나더지. 원이라고 얘기했어. 어나더 하나 얘기했어. 그럼 이건 하나는 세 개니까 정해졌잖아. 그 디아더가 되는 거지. 이제. 네. 그 다음에 몇몇 과목들은, 아, 몇몇 정장은 두 개 버튼이 있대. 근데 다른 정장은 뭐가 있어? 세 개 버튼이 어딨어? 근데 해부가 복수잖아. 해부가 나올 앞 해부 나왔죠. 그럼 앞에 단수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아더스가 나와야 되죠. 이제 봐봐. 내가 하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면 봐봐. 내가 시험이 이렇게 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냈다고 쳐봐. 아더스냐 디아더스냐고 시험이 냈다고 쳐봐. 요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단수고 아더스고 해부 단수니까 안 되고. 그럼 요건이 요건에 물어볼 때는 얘가 달라지기도?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위에 걸 쓰면, 몇몇 사람, 몇몇 정장은 버튼이 두 개 있고, 몇몇 정장은 버튼이 세 개 있는 거, 다른 것들은. 만약에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장만 있어야 돼. 버튼이 두 개 있는 것과 세 개 있는 것만 있어야 돼. 그치? 논리상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이게 말이 안 되지? 논리상.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야 되는 거야. 요게 이해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게 쉬운 파트고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면은 거의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잘 봐봐. 밑에 볼게. 나는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대. 그리고 나는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새로운 가방을 사야 되잖아. 새로운 것을 사야 되지. 단수지. 특정하지 않지. 뭐야? 원이죠. 정해지지 않을 거. 그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그녀는 살 때인데 하냐고 살 거래.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이죠. 정하지 않은 거 살 거라는 얘기가 가가지고. 사라가 그녀의 안경 잃어버렸대. 그녀가 필요한데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새로운 정해지 않은 게 필요하지. 근데 글래시스는 복수지. 원스죠. 그치? 다음에 이 사과들은 썩었대. 나에게 신선한 걸 주래. 신선한 어떤 거 정해지 않은 어떤 걸 달라는 얘기가 애플스 복수니까 원스죠. 그래서 어쩔 때 원과 원스를 쓰는지 이해되시죠? 네. 정해지 않은 걸 쓴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생소한 거라서. 네, 이봐. 줄리는 한 캔의 코크를 마셨대. 그래서 그걸 마셨는데, 한 캔을 더 마셨죠. 맞죠? 그러면, 뭘 뭐라고 써야 될까? one, another, others, the others, 뭐 이런 것 중에 뭐가 될까? 응? another. 그치? 만약에 이 자리를 내가 디아더라고 쓰는 순간 세상에는 콜라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밖에 없어야 돼. 그치? 이래지? 손가락이 좀 기억날 거고요. 2번. 나는 이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에게 보여줄래? 다른 거 보여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디자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나더죠. 다른 거 보여줄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내가 스푼을 떨어뜨렸대. 그러면 다른 거 달래? 원이잖아. 단수지. 그럼 아더야? 어나더야? 다시 another는 뭐라 한다고 했을 때 명사 나올 때는 단수 나온다고 했고요. other는 복수 나온다고 했잖아. 원이 단수잖아. 그러니까 뭐야? another 다른 것 좀 줄래? 그죠? Would you like 나왔고요.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피아노 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다시 이도 어나더죠? 어나더죠? 왜냐면 컵이니까 그치? 만약에 아더라면 뭐 나와야 된다고요? 컵스 나와야 되겠죠. 다시 네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설명하자면 대명사로 쓰였고 형용사로 쓰인 건데 아무튼 다 언어더네. 답이 다 언어더네. 3번 네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손가락 한번 잘 생각해봐. 다섯 개 양말 샀어. 다섯 개야. 두 개는 하얘. 다른 걸 뭐라고 표현할까? 다섯 개 중에 다른 거. 나머지. D 정해졌지. D 아더 쓰지. 여러 가지니까. 그치? 그치? 나는 두 개의 다른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럼 하나는 일단 월이지? 하나는 핑크야. 그치? 그럼 두 개야? 그럼 다른 걸 뭐라고 해야 돼? D 아더죠. 다른 것은 부른 거죠. 그치? 세 마리의 자전거, 그 강아지야, 세 마리, 한 마리는 뭐라고 해야 돼? 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나더라고 해야 되겠지? 남아있는 그 나머지 한 마리는? 디아더죠. 디아더죠. 이해되지? 그럼 이거 어쩌면 돼요? 계속 내릴 거,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그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진짜 쉬운데, 그냥 그렇지 않고, 어려워 하면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가. 됐죠? 네,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하고 나서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4번. 네, 해봅시다. 이 치마는 너무 길어. 너는 더 짧은 걸 가지고 있니? 네, 불러볼까? 어떻게 해야 돼? Do you have a shorter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짧은 거 있니? 이제 one은 뭘 얘기하는 거? 스커트 얘기하는 거지. 이 재킷은 너무나 작대, 나에게. 나한테 다른 걸 줄래? Please give me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give me the other 하는 순간 이 가게에는 두 개 중 두 가지밖에 없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하면 또 틀려요. 봐봐. 이 파이는 맛있네요. 한 조각 더 먹을게요. I will have another piece. another 다음에 단수, other 다음에 복수. 네, 4번. 어떤 사람들은 체즈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락음악을 좋아한다. 네. 몇몇 사람들은 some. 그 다음에 like, jazz, 그 다음에 and others like rock music. 그치? others죠? 다시 여기가 만약에 the others라고 하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영망무한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 다시 네 5번. 세 개의 펜이 있대. 이제 그걸 정리하신 거지. 하나는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세 개의 펜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뭐라 해야 돼? One is black.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Another is red. And 마지막 건 The other is gre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개일 때는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제 네 스텝 5번 들어가겠습니다. 엠마는 예쁜 옷걸이를 하고 있다. 나와 비슷한 건 나는 비슷한 걸 원한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나를 원한다. I want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어 비슷한 similar one이죠. 이제 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넥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지. 넥레이스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정해지지 않는 대명사, 부정 대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내 가방이 달아서 못 쓴다. 나는 새 가방을 하나 살 예정이다. 라면 I am going to 살 것이다. buy a 새로운 new one이죠. 이제 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백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 치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걸 보여줄래요? 할 땐 Can you show me? 나한테 보여주겠습니까? 다른 것 another. 뭐 another라고 써도 되고 another one이라고 써도 되고요. another. Can you show me another? 다른 것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나는 모자 두 개를 샀대. 두 개야.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뭐라고 해야 돼? 원이지.
One is blue. blue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and 또 다른 걸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The other is black. 네. 그 다음에 5번. 그는 도넛을 다섯 개 샀습니다. 하나는 그의 친구의 것이고 나머지는 그 여동생의 그대 것입니다. 네, 그럼 다섯 개 돈을 샀죠. 하나는 one is for 누구를 위한 거냐면 his friend 그의 친구를 위한 것이고 and 그 나머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The others지? The others are for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여동생 his sisters sisters. His sisters.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어제 시험이 뭐냐면 이게 his sisters잖아. 근데 이걸 him sister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지? 어려운 게 아니지. 안 한 거지. 그냥 지금 공부를. 아니? 네. 그리고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애들. 그죠? 이게 또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Can you show me?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고,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우리 뭐 했냐면 부정대명사를 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